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승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리뷰했었던 YC 어니언의 파인타 피크, 이 비디오 삼각대의 악세사리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스프레더입니다. 스프레더가 총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들 스프레더랑 그라운드 스프레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건 그라운드 스프레더예요. 제가 이 파인타 피크 삼각대를 이전에 리뷰할 때 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 삼각대를 이용하면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스프레더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 스프레더가 없어도 원터치, 그냥 잠금 위에 있는 거 세 개만 풀어가지고 이렇게 손쉽게 높이 조절이 되는 거, 지금도 편하지만 더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일단 스프레더가 없을 때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올릴 때 한 방에 되니까 편해요. 편한데 여기서 스프레더가 없다 보니까 이 다리가 펴지는 면적이 있죠. 이게 너무 넓습니다.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촬영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스프레더가 없으면 또 불편한 점이 뭐냐면, 내릴 때 약간의 요령, 이렇게 돌돌돌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릴 때도 이 다리가 덜덜덜 떠는 거 보세요. 네,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오늘 소개해드릴 악세사리, 이 그라운드 스프레더만 있으면 모두 다 해결이 됩니다. 장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우선 삼각대 높이를 다 내려주시고요. 스프레더에 보면 이 잠금 레버가 있어요. 이 전용 다리에다가 껴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끼려고 봤더니 그라운드 스프레더가 면적이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서를 더 보니까 이 위쪽에 있는 잠금 레버 있죠, 이거를 풀러서 다리의 각도를 약간 더 벌려줘야 되더라고요.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각도를 초반에 벌려주시고 껴주세요. 세 개 다리에다가. 자, 이러면 설치 끝.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라운드 스프레더가 있으면요, 이 삼각대를 올릴 때 이 그라운드 스프레더 가운데에 발을 밟고 다리 떨림 없어지고요. 쭉 올리더라도 이 스프레더가 기본적으로 이 범위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다리의 면적이 더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올려도 다리의 면적은 똑같아요. 그러면 촬영 공간도 더 여유가 생겼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내릴 때 요령 필요 없습니다. 그냥 풀러서 쭉 내리면 돼요. 대박, 더 편해졌어요. 보세요, 스프레더 밟고 올리면 다리 떨리지 않고 바로 올라가고 면적도 그대로 좁은 범위로 유지가 되고, 특히 내릴 때가 대박이에요. 그냥 쭉 내리면 내려가요. 제가 이 YC 어니언에다가 이거 스프레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완벽하다, 제발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너무 편해요. 기존에도 이렇게 위에 잠금만 풀면은 올리고 내리는 거 편했어요. 그런데 그라운드 스프레더가 생기니까 더 편해졌다. 제가 이래서 미들 스프레더보다 그라운드 스프레더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진짜 편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높이를 많이 올렸을 경우에 면적이 좁은 건 좋은데 너무 좁아지면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막 흔들려서 떨어질까봐. 그때 이 스프레더 발쪽에 보시면 레버가 있습니다. 그냥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누르고 당기면 각도를 내가 원하는 만큼 더 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앉아가지고 뭐 레버 풀고 손으로 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밟으면 돼요. 밟고 각도 조절하고 빼고, 밟고 각도 조절하고 놔두고, 밟고 각도 조절하고 냅두고 끝. 그라운드 스프레더 써보신 분들은 아실걸요, 이거 얼마나 편한 건지. 자, 그리고 또 대박인 게 이 그라운드 스프레더 끝단에 서로 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촬영이 끝났죠? 들고 무릎으로 가운데를 콕 치고 접으세요. 자석으로 붙어요. 이 그라운드 스프레더가 자석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에도 다리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자, 심지어 이 그라운드 스프레더가 카본으로 되어 있어서 무게도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사용성이 굉장히 편해졌는데
무게 증가도 그렇게 없고 이 YC 어니언 파인터 피클을 사용하면서 좀 더 편했으면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을 완전히 해결해준. 만약에 파인터 피클 사셨다면 이 그라운드 스프레더 진짜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파인터 피클을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구매하실 때 이 그라운드 스프레더도 무조건 같이 구매하시는 거를 진짜 강추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촬영 나갈 때 제 원픽 삼각대는 요거예요. 진짜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강추합니다.